이곳의 주인은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과 겹겹의 산. 겁없이 불쑥 발을 들인 게 잘못이었을까요? 스님에게 이 야생의 골짜기는 반들반들 잘 닦인 도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갈 길을 찾아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스님 표시를 안 해두셨어요? 사람 오지 못하게 하기 일부러 표시를 해놓잖아요. 내려오면 싹 치워요. 사람 못 오게. 왜 못 오게 하세요? 아이, 혼자서 고독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산 중에서 홀로 수행 중이라는 시관 스님. 암자까지는 좋게 두 시간은 더 올라가야 한답니다. 해안량이죠. 여전히 좋아져요, 여기가 산이요. 땀이, 비 오도 타네. 땀이. 땀이. 정말. 우리 삭발, 삭발이 이래 좋은 거라. 한 번 쓱 닦으면 머리끝이 싹 닦아버리. 독사 아니에요? 예? 독사? 어, 깜짝 놀랐네 나도. 거기 뱀이 있는지를 몰랐어. 독사 걷기도 하고 탈모사 걷기도 하고. 탈모사 독사잖아요. 예, 그중 하는 거 같은데. 저도 뱀 있네. 여기 안전한 거 맞아요, 선생님? 예? 안전한 거 맞아요? 나도 잘 몰라. 사람 구경은 어려워도 독사는 매일 볼 수 있다는 첩첩산중 오지. 해발 1000m 고지에 다다르자 숨바꼭질하듯 숨어있는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시관 스님이 3년째 수행 중인 곳입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듯 작고 허름하지만 스님에게는 비할 데 없는 극락. 구중심처에 이 안식처가 바로 여기가 안식처입니다. 워낙 깊은 곳이라 찾아오는 사람조차 없답니다. 제작진이 석 달 만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네요. 정진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부터 여러 고승들이 찾았다는 암자. 높고 울단 곳에 있어 하늘이 감춘 암자라고도 불렀습니다. 수행자에게는 마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참선 도량일 수밖에요. 단출한 내부, 문명과도 거리가 멉니다. 잘 갔다 왔습니다. 침대고 여기는 이불. 여긴 옷장. 네. 네. 옷이 몇 벌 없으세요? 아, 그래도 좀 있죠, 뭐. 이 정도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님들은 단순한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불도 없어요, 여기는? 예, 여기는 그, 저기, 불 없어요. 그냥. 어디, 여기도 불이 없는 것 같고. 예, 촛불 켜고 살아요. 촛불 켜고? 예, 촛불 켜고. 촛불이 더 자연적인 거고, 좀 필요할 때는. 요 잠시 요 충전해서 그 배터리 충전해 갖고 잠시 쓰는 거예요. 거의 안 써요 이거는. 요 답판 뭐 이렇게 가끔씩 차 한 잔 마실 때 답판. 전기도 없지, 물도 부엌에 없지, 그리고 뭐 씻는 것부터 다 이렇게 불편했는데. 한 뭐 한 2~3개월 지나니까 예, 적응이 되더라고.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걸 몰라요. 근데 소박하게 살면 아, 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다 필요하구나.
산과 구름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첩첩산중. 이곳에서는 비탈밭 한 뼘조차 무척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밭에서 보냈다는데요. 푸릇푸릇 돋아난 열무도 시관 스님의 솜씨. 와, 많이들 넘었다. 이렇게 사신 거예요? 요즘 뭐 누가 할 사람이 있어, 혼자 해야지 다. 그죠? 이런 산 중에는 자급자족해야 편해요. 예, 밑에서 갖다 먹을 너무 힘들어서. 어휴, 크네. 와, 잘 됐다. 스님의 정성 덕분일까요? 자그마한 비탈밭에서도 수확이 풍성합니다. 산속 암자에서 살려면 무엇보다 몸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제는 고수들만 한다는 어림짐작만으로도 요리가 뚝딱. 실패를 몇 번 해보니까 대충 얼마 넣으면 된다는 게 나오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감각으로, 이제 맛을 안 봐. 그냥 감각으로 하는 거야. 공양하는 것부터 다 수행이야. 지난 시절 이곳을 들고 났을 선승들도 그러했겠지요. 홀로 외로이 머물면서도 복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담담하고 맑게 정진했을 겁니다.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워가죠. 옛날에서부터 해놓은 거다. 김치 익혀. 김치 보여드릴까? 지난 겨울 스님이 손수 담갔다는 김치. 그 묵은지로 김치 비빔국수를 만들 참입니다.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산중 별미죠. 예쁜 고명까지 올린 김치 비빔국수가 완성됐습니다. 홀로 먹어도 빙긋 웃음이 나는 맛. 나 홀로 웃는 까닭을 저 산은 알고 있을 겁니다. 홀로 산살림 꾸리자면 때론 산꾼이 되는 날도 있답니다. 등산화 신고 가야 돼. 어디 가시려고요? 서기 따로. 그러니까. 서기가 어디 있어요? 야, 좀 올라가야 돼요. 또 올라가야 되나? 올라갈 데가 더 있어요? 더 있죠. 여기 정상 아니에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 진짜 멋져요. 서기 따로 산행 삼아 포행 삼아 산으로 향하는 스님. 역시나 길 없는 길을 갑니다. 여기 멧돼지가 다닌 길이에요, 여기. 이게 길이 멧돼지 길이에요. 사람은 안, 여기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고 멧돼지 다니는 길이에요. 멧돼지 만나는 건 아니죠? 멧돼지 가끔씩 봐요. 누구보다 산을 잘 아는 녀석들입니다. 그 길 따라가다 보면 어김없이 산중 보물이 나타나지요. 쌀이 보소. 이게 쌀이 버섯이 찌개 해서 먹으면 맛있어. 눈 밝은 사람만 찾을 수 있는 산중 보물은 쌀이 버섯 말고도 또 있답니다. 석이 엄청 많죠. 오, 완전히 저 석이 받치잖아. 와, 촥 붙었잖아. 그냥 해도 떨어지네. 이게 딱 조건이 네. 1000m 이상 사람이 없는 곳. 고지대 청정지역에서만 자라 더 귀하게 친다는 석이. 명목은 석이 산행이었지만 처음부터 스님 마음은
울뚝불뚝 솟아난 다윗길 너머에 가 있었습니다. 다 보이죠 뭐. 동서남북 다 보이지 뭐. 우루루한 산속에 있는 최고의 전망대. 사방이 탁 트여 마음까지 절로 비워진다는 스님의 단골 포행 코스인데요. 요 소나무 봐봐. 죽었어도 이게 그 모습이 더 멋있잖아요, 그죠? 소나무가. 네. 살아있을 때도 멋있지만 죽어서도 멋있잖아. 자연의 그냥 조건에 의해서 수긍하잖아. 자연은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지요. 나무에게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흘러갈 때 인생도 아름다워지는 법. 슬슬 장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온돌방은 한 컷씩 이렇게 떼줘야 그 구들장이 안 망가지고 곰팡이가 안 썰어요. 한여름에도 냉기가 도는 산중이라 불 피우는 데는 고수가 되셨답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만 봐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는데요. 이제 잘 붙었다. 그전에는 많은 걸 해야지만 그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행복은 어려서 행복하는 게 아니고 내려놓으면 진정한 행복이 이렇게 있구나 이걸 이제 많이 와서 느꼈죠. 여기 와서 암자에서는 매 순간이 수행이었습니다. 어차피 불속에 들어가면 다 제가 되잖아요. 제가 되니까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야. 영원한 것은 없듯 스님도 3년의 산중 생활을 마치려 합니다. 여기 와서 참 좋았던 인연이 많이 기억이 나겠죠. 고요하게 정진하기를 원하는 다른이에게 암자를 내어주고 또 다른 수행처로 가시려는 건데요. 그 소중한 하룻밤마저 제작진에게 내어주는 스님. 나는 그냥 자선만 하고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세요. 이 밤도 스님 마음처럼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밤새도록 홀로 자리를 지킨 스님. 이 암자에서만 세 번의 가을을 났습니다. 세월이 어느새 이렇게 흘렀을까요? 눈을 감아도 앞산 풍경이 훤히 그려질 정도입니다. 암자를 떠나기 전 기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스님.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애써 끌어왔습니다.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암자 울타리를 손보려는 건데요. 위험하거든. 이쪽에 완전히 그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전장치를 해줘야지. 떠나는 마당에 이리 애쓰시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 주민들도 아마 정진할 수 있게끔 해주고 가야지. 저도 전에 계셨던 스님이 다 이렇게 해놔서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뒷사람에게 빚지지 않고 아니 온 듯 가볍게 떠나고 싶다는 시관 스님. 특별한 일은 없고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잘 살 것이고 오늘을 게을리 살면 내일도 게을리 살 것이고.
스님에겐 내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비록 암자의 하룻밤은 끝나지만 여전히 비우고 채우며 부지런히 살아내실 테지요.